김정은의 미사일 코럽션 16탄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사실함에 있어서 하체와 상체의 모습, 하체는 6대4 체중을 왼발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체의 모습, 즉 역삼각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드레스를 했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왼발 체중 6대4 실어놓고 상체는 역삼각형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오른손이 밑에 있기 때문에 오른 어깨가 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리 잡으시고 이리 잡거나 요 오른쪽이 나오거나 이러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오른손이 그리 밑에 있으면 오른쪽 어깨도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밸런스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드러운 손목을 붙이시고 왼발 체중을 두고 밀고 자, 이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왼팔은 기부세는 느낌으로 좀 힘을 주시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오른팔은 역삼각형을 유지를 하면서 손목의 각을 예리하게 하고 붙이고 이때 오른쪽 안쪽 근육, 오른팔 안쪽 근육은 조금 낭창하게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백스윙을 원활하게 합니다. 백스윙을 너무 힘을 주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안 좋죠. 이중 동작이 됩니다. 좀 부드럽게 있어야 밀면서 딱 원라인으로 맞기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삼각 유지해서 오른쪽 귀를 약간 내리시고 어깨 밀고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삼각형의 포인트는 왼쪽 팔은 탄탄하게 기부세는 느낌. 자, 오른쪽은 잡으실 때 약간 낭창하게. 왜? 백스윙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원라인으로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자, 들어갈 때는 붙이고. 자, 보통 이렇게 하셔놓고 막상 칠 때는 이렇게 치시는 분이 많아서 이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 자, 기부스, 왼팔 기부스, 오른손 약차. 이때 갈 때는 가속을 주고. 자, 여기 가시면 여러분의 골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멋있고 좀 더 포인트 입각해서 연습을 할 수 있어. 체력 관리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살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골프 자세를 유지하는데